중부와 경부 고속도로 확장이 내년 정부 예산에 담길지 다음 달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발표가 9월을 넘기면 정부 예산에 반영되기가 쉽지 않아서 충청북도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일 기자입니다. 남이에서 후보까지 중부고속도로 확장과 남이에서 천안까지 경부고속도로 확장은 충북의 내년 최대 수건 사업. 지난 5월부터 예비 타당성 조사가 시작됐지만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민자 적격성 검토와 조사가 맞물려 속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세 개 노선이 같이 공동으로 검토가 되니까 쉽지는 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그 해를 넘기면 제대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사업성 있다는 결과가 다음 달까지 나와주면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안이 제출되는 9월 2일이 넘어가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힘으로 밀어 넣어야 해 결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8월 이전에 끝나면은 저희들이 정부안으로 담을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고 그 이후에 예타가 끝나면 재예타가 끝나면은 국회 손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예 늦어져 연말까지 가면 예산안에 반영할 기회조차 잃어 내년 수건 사업은 고스란히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선 한국개발연구원의 타당성 조사를 서둘러 달라고 읍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충청북도의 마음만 급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